한우 불고기는요, 지금 보시면 파가 굉장히 많아요. 파와 한우 등심이 탑처럼 쌓았습니다. 거기다가요, 저 두 병 보이시죠? 비법 육수까지 넣고 거기서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는 마성의 불고기라 이 말입니다. 눈과 입과 모두가 즐거운 서울식 불고기의 끝판왕 바로 이 집입니다. Come on. Come on.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야 말해 뭐합니까? 정말 전 국민 사랑하는 세계인 사랑하는 불고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빛깔에 지금 완전 지금 꽂히셨는데 아 일단 뭐 고기 질이 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특이한 음식을 좀 기대하기도 했는데 네. 저한테 불고기라서 이게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런 네. 메뉴가 있죠. 네. 그렇다면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가시죠. 자, 이 집 이름이 산더미 불고기잖아요. 기분 내야지요. 아, 그래. 기분 안 내요. 네. 우리 오빠와 함께 하는데 오빠를 위해서 제가 밥을 싸드릴게요. 밥을 맛있게 싸주세요. 우리 오빠. 세상에. 자, 그럼 한번 싸볼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네. 아래 숙주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숙주 먼저 갑니다. 숙주를 깔고. 어, 당면도 살짝 이렇게 깔아주세요. 네, 당면 깔아야 돼요. 위에서. 그 다음에, 어우, 고기가. 와. 와 진짜 좋다. 색깔 봐봐. 아니, 와. 와. 이거 진짜 색깔 봐봐. 와. 오, 안 돼, 안 돼요. 안 돼. 오, 이 자세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카메라 있는 데서 이러면 안 돼. 야, 고기를 또, 어머, 이렇게 또 올려볼게요. 근데 약간 그렇게 올려도 재밌겠어요. 진짜 그 젠가처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렇지, 쌓는 재미가 있네. 와, 좀 그 잘 위에 쌓네. 파를 또 쌓아야 돼요. 와, 잘한. 와, 진짜. 이야, 비주얼 대박이다. 곧. 야, 고추 올리고 세상에. 아유. 이렇게 쌓고요. 깃발 꽂아야 돼. 누가 먹나? 누가 우리 토니 오빠가 먹지? 냉선. 짜자잔. 오, 이겁니다. 브라보. 브라보. 아,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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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뭐 이거 SNS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자, 매장에 가면 이렇게 싸서 나와요. 이제 먹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제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요 소스가 있는데. 네네.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한 반 정도 넣으신 다음에. 이거 육수네요. 네, 육수를 이렇게 살살 넣어주시고. 자, 우선 파를 위에 얹습니다. 팔로 하죠. 와, 살짝 이 열로만 살짝 파에 숨을 죽여줘요. 어, 오케이. 오, 이 집 사장님 같아요. 저는 이 집 사장님이 아닙니다. 맛쟁이일 뿐이에요. 맛쟁이에요. 네. 파를 자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숨을 죽였죠? 파 사이 이렇게 벌려주세요. 아하. 국물 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렇죠, 내려줘요. 내려주고, 어 이제 자 들어가는구나. 밑에 국물을 파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파국. 그다음 중요한 거 고기. 우리 토니 오빠가 먹을 거니까. 오빠 한 입. 아이고. 다 올리는 거 아닌가요? 나 한 입. 아, 끝났네. 오, 고기 보세요. 빛깔이. 야, 진짜. 야, 이 집. 진짜 좋다. 고기가 너무 좋다. 이 집 불고기가 툭불 한우의. 툭불? 알목심. 아. 목등심. 보통 와. 알목심이라 그러면 지방이 많이 있는 부위는 아닌데, 지방이 아주 여기저기 그냥 삭삭삭삭 박혀있는 그 부위를 얇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숙주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있죠? 자 이제 국물을 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집에 남은 채소도 그냥 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이제 이 배달되어 온 모든 재료가 일단 100% 국내산입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겉절이에 들어간 고춧가루까지 모두 국내산. 건강한 거 드시고 싶다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야채를 보다 보니까 그 강원도 텃밭에서 바로 탁 가져온 그런 정말 신선도? 신선도,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야채 왔는데 막 말라, 약간 살짝 그렇게 돼 있으면 진짜 사실 입맛이 딱 떨어지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의지가 뚝 떨어지죠. 네. 야, 옵니다. 옵니다. 어, 불고기향 옵니다. 왔어, 왔어, 불고기가 왔어. 저녁 노을 지고 배가 고플 땐 불고기야! 불고기야! 식욕을 돋구는 정말 가요 이런 거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비공식적으로 낸 적이 있어요. 아, 음식? 음식송. 음식송을요? 네, 앨범 이름은 메뉴판이고요. 네, 첫 번째 타이틀곡이 삼겹살이에요. 맛있다! 삼겹살 맛있다. 살짝 달아오른 팬 위에 삼겹살 칙칙 구워
근데 이게 종류별로 있어요. 뭐 삼겹살, 불고기, 부대찌개, 김치찌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부대찌개는 메뉴만 바뀌어요. 부대찌개 맛있다. 맛있다. 네. 자, 지금 이쪽은 불고기가 다 익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당면스를 댕겨볼게요. 단짠단짠. 딱 단짠단짠 향기. 단짠 스멜. 불고기야말로 정말 단짠의 정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우리 토니 씨를 위한 첫 번째 건강식 산더미 불고기가 완성이 됐는데 저희 애톰에서는 손님이 먼저 꼭 맛을 보신 후에 아편을 해주시면 저희 다 같이 이제 시식을 하게 되는데 토니 씨 하면 전설의 H.O.T.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3인조 JTL 멤버 솔로 앨범까지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맛표현은 본인의 히트곡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맛표현을요? 아, 근데 정말 사실 맛있으면 그런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입 야무지게 드시고 본인의 히트곡으로 맛표현 부탁드립니다. 자, 국물. 자, 국물 쓱. 불고기가 맛있어요. 뭐 불고기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었는데 밥 위에 이제 불고기는 흰쌀밥이죠. 불고기는 흰쌀밥. 사실 불고기 먹고 네. 밥 한 그릇 이렇게 탁 또 국물에 말아 먹으면 채소와 고기 크게 한 입을 불고기의 흰쌀밥은 정말 불고기의 흰쌀밥은 느낌이 왔습니다.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5, 6, 7 불고기 사랑해 입안이 달달해 지금껏 준비했던 다른 음식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불판을 바라다 보며 캔디! 와! 와. 좋다. 이게 단짠이라고 하긴 했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네. 짜지도 않고 그리고 딱 첫 국물 맛을 딱 보는데 와 야채가 터져요. 채소가 이렇게 탁 터지는 맛이라서 정말 제가 먹어본 불고기 중에도 탑급이 아닌 것 같아요.